민호 중학생 때 우리가 거의 데리고 살았거든.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특해. 이제 나이도 먹어서 이제 뽀뽀도 하고 이러는 게. 설아, 나 32야. 그러니까. 야, 아직도 16살 같아. 민망 포인트가 키스시네요? 어떻게 뽀뽀해? 사실. 우리 민호? 여러 가지가 좀 많은데. 오! 키스신도 있고. 우리 이래도 괜찮은 거야? 뭐, 많이 있구나. 이게 우리가 둘이 이제 클럽에서 이제 이 춤을 추는 씬이 있어. 엑스인데 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술 먹고 묘한 분위기로 다시 이렇게 마주치는 거야. 그래서. 근데 왜 민망했냐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많잖아. 그치, 클럽이니까. 많은데 거기서 또 상의 탈의가 있어. 와. 클럽에서? 갑자기? 내가 원한 거 아니었어. 대본에 써 있는 그대로 한 거야. 갑자기 벗어야 되는 거야? 내가 벗은 건 아니야.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엄청 많이 해서 감독님이랑. 아니, 제가 뭐 경험이 많진 않지만 클럽에 갔을 때 상의 탈의를 하면서 논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. 그러니까. 이게 진짜 괜찮냐? 그랬더니 무조건 괜찮다고. 벗으라고. 그래서 또 그만큼 또 몸이 좋으니까.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. 이제 나도 이걸 찍어봤거든요. 근데 나 드라마 나는 까메오였는데 주인공이 김영광이었어. 아이고야. 김영광은 모델이잖아. 아이고야. 근데 감독님이 나를 상의 탈의를 시킨 거야. 클럽 씨. 아니, 김영광은 옷 입고 있고 나는 유통 벗고 있어. 그래서 아직도 커뮤니티에 개그맨과 모델의 차이로 아,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그거? 진짜 그 사진이 있어. 아니, 얘는 까메오로 나갔는데 왜 옷을 벗겨? 뭘 많이 했다, 지금. 원래 클럽에서 한 명씩 다 벗는 거야? 아니, 나만 벗고 있어, 거기서. 아니, 민호도 벗고. 진호도 그러면 그때 몸을 만들었어? 아니, 난 그날 들어갔거든. 부대찌개 갖고 왔거든. 그날 들었어. 아, 괜찮아서 벗으래. 부대찌개도 먹었네. 부대찌개도 먹어서 그 사진이 있을 텐데, 그 사진이. 아, 진짜.